오셨을 때 엄청 에너지가 많고 항상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데 항상 넉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좋아했었어요. 저는 성격이 네. 좀 얼떨하고 네. 여기는 좀 차분하고 이 선생님은 더 차분하시고 맞아요. 더. 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것보다 네. 이제 우리 교무실에서 네. 교무 회의를 하고 이제 우리 반으로 들어가려면은 건물이 달라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건물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 애들이 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교사 회의가 끝나고 우리 반으로 들어가서 아침 조회를 할 때 애들이 창문을 다 열고 엄마 그렇게 저를 그때 처녀 때인데 엄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총괄 선생님들이 아니 무슨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기를 저렇게 옛날에는 한 반에 70명이었거든요. 저렇게 이제 애기를 70명이나 낳냐고 몰랐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랑 물어보려고 선생님이 옛날에 궤도를 썼어. 네. 궤도를 써가지고 뭐 시에 대한 매직으로 그래갖고 넘기고 넘기고 네. 넘기고 그거를 선생님이 방학이면 나한테 숙제로 줘. 네.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써와라 이러면 여러분 방학 때마다 선생님한테 그걸 입금 받으려고 정성껏 써갖고 가. 선생님한테 잘 해드리는 것이 그렇게 나는 좋은 거야. 입금 받는 게. 그게 글씨가 이뻤잖아요. 글씨를 잘 쓰잖아요. 우리 선생님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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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근데 저는 글씨를 못 쓰는데 선생님 잘 쓰시라고. 청춘 와라. 선생님이 잘 못 써도 착착 써. 잘 썼어요. 잘 썼어요. 네. 맞아. 글씨. 글씨가 동글동글 해가지고 선생님 글씨가 이뻐. 이렇게 딱 쓸 때마다. 그리고 우리 반 반장인데 뭘 이렇게 때 내가 조회 때 뭘 한 가지를 시키면 그거를 저녁 때까지 완수를 다 해요. 책임감이 많으셔요. 네, 책임감이 많아가지고. 반장하느라고 애썼어요. 그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사랑받고 싶으니까 네. 막 열심히 선생님한테 그랬던 기억이 나. 아유. 지금까지도 교회 개척하고 나서 네. 개척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내가 이제 혼자 어려워 구할 때는 선생님이 항상 옆에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네,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이제 선생님이 쌀이랑 김치랑 다 먹어갖고 오시는데 네. 김장께 네. 제가 그랬어. 선생님 기대에 못 미치는 제자가 돼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그런 책을 봐라. 다 사는 것 아니잖아. 내가 보고 다 사는 것 아니잖아. 그래서 그 말이 크게 힘이 되는 거야. 그래 나 다 살지 않았어. 다 살지 않았어. 아, 선생님 앞에 자랑스럽게 그렇게 느끼게 해줄 날도 있을 거야. 지금은 내가 너무 선생님 보시기에 초라하지만 선생님이 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날도 있을 거야. 다 살지 않았어. 그 말로 내가 마음을 따뜻할 때도 있었어.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짝을 또 따주셔서 얼마나 편하고 든든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전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경순 이뻐해 주셔서 이제는 경순이라고도 못하겠어. 경순 목사님이다. 경순아 언니 경순아 그래 엄마로 할 테니까 경순아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날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선생님 걱정 빠진데 아니요 이렇게 또 잘 사는 모습도 선생님 보시고 그런 사람도 진짜 두 번째 자랑해도 빛나지 않아요. 우리 전전도사님도 한 말씀 하세요. 네, 한 말씀 하세요. 목사만 되느라고 내가 엄마 다인장만 기뻐하고
선생 말씀에 물가로 끌고 오는 거 말을 물을 못 먹인다고 했잖아요. 제가 조금 서포터는 했지만 본인이 나는 노력으로 성취를 한 거고 오늘 날 듣다가 있게 된 거지 저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도움 없이는 못해요. 네. 텔레비전도 소리도 안 내고 보고 나도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설거지고 멋있고 크 알아서 하고 네. 걸어도 안 다니고 조심히 다녀요. 시끄럽게 안 하고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사는 나는 아니 백나무 목사님만 나 잘 도와주는 줄 알았어. 우리 전전도사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백 목사님도 잘 도와주신 거예요? 아니 나는 옛날 전하남 전도사 오기 전에는 잘 도와준 거 했거든. 전하남 전도사 된 다음에 안 돼. 얼마나 감사해. 유지수 오빠는